그래서 하버는 뭔가 하면,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죠. 남다른 목상가예요. 남하고 틀려야 돼요. 예를 들어, 여학생들이 목걸이를 또 같은 거 해왔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? 목걸이를 뜯어서 과감하게 물컵에 넣어버리는 거예요. 남하고 똑같은 질색이 되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점이 뭔가 하면, 절대로 옛날의 걸 따라가지 않는 거죠.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거죠. 그렇지만,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거죠. 대신에 이 사람의 양면성은 뭔가 하면,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요. 그래서 우울하고 이런 비관적으로 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2번, 3번, 4번을 우리가 가스명이라고 하는데 2번은 남한테서 저 사람은 욕심쟁이라는 소리 듣는 게 싫고 3번은 남한테 뭘 실력 없다 소리 듣는 게 싫고 4번은 너무 평범하다고 소리 듣는 걸 싫어해서 남을 굉장히 의식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 가스명이라고 합니다.